과테말라는 성차별과 가정폭력 비율이 높으며 토착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17살 소녀 에바.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과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에바의 어머니 욜란다는 남편 넬슨에게 오랫동안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에바는 거절감과 언어폭력을 당하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술과 마약에 취한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에바와 그녀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지만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오명은 모녀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소를 취하였고 그는 경찰에서 풀려나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에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던 에바는 컴패션 어린이 센터를 만나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인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서 성경을 배우며 마음과 정신이 행복해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슬플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녀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넬슨은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부모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성경과 행복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넬슨은 꿈속에서 가족을 학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같이 느끼며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한 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죠. 에바의 가정이 변화된 지 이제 18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가족은 평화로움 속에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학대, 가난, 불안, 우울과 싸우는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 또 이 모든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죠.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응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있기에 컴패션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순절, 당신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주세요.